자, 우리 그 슈드하고 헤드베러 그때 이제 내용 잠깐 간략하게 우리가 말해 보면 슈드라는 단어는 기본적으로 뭐뭐 해야만 한다는 뜻을 갖고 있죠. 그래서 이 슈드의 뜻으로 우리가 쓸수 있는 거는 여기 보다시피 뭐뭐 해야 한다 또는 뭐뭐 하는 게 당연하다라는 의미로 문장 쓸때 쓰는 거 이런 게 우리가 슈드고 이 슈드와 같은 뜻 쓰는 단어 뭐 있었습니까? 우리가 가장 기본적으로는 must 그리고 have나 has to 그리고 우리 책에 나와 있는 ought to까지 이런 것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뭘 나타내잖아. 뭐뭐 해야 된다는 걸 나타내는 뜻들은 should와 같은 뜻입니다. 자, 그런데 이 중에 우리가 하나 그 뭐뭐 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로 이거 부정을 만들 때는 전부 must 뒤에 not have나 has to는 어떻게 바꿔요? 얘는 그렇지. don't나 또는 doesn't have to로 이렇게 바꿨었죠? 그 다음에 ought to는 ought not를 이용해서 부정을 만들었었어요. 다들 기억하시죠? 자, 이렇게 쓰이는 걸 얘기했었고, 그 다음에 헤드베러는 특징이 뭐였어? 이 헤드베러, 이 헤드도 줄여 쓰죠. 어떻게? 어퍼스트로피 뒤로 이렇게 줄여 쓰는데 우리가 무엇과 조심하라 그랬어요? would, whether 라는 단어하고 굉장히 닮아있죠. 전혀 안 닮았는데요. 이 would를 우리가 줄여서 쓸때 apostrophe d를 쓰니까 얘하고 얘가 헷갈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 좀 조심해야 한다 그랬고 그 다음에 헤드베러의 부정문 만드는 방법 뭐뭐 하지 않는 게 차라리 낫겠다는 헤드베러 뒤에 not을 씁니다. 그러니까 만드는 방법은 이렇게 꼭 쓰셔야 돼요. 헤드베러 이게 한 단어입니다. 한 단어. 이게 하나의 단어야. 그 뒤에 뭘 쓰고 not을 쓰고 그 뒤에 동사 원형을 쓰는 이런 형태로 문장이 반드시 만들어져야 돼요. 이두 단어가 하나가 돼가지고 이게 하나의 조동사 역할을 한다 그랬죠? 따로 띄었을 수가 없어요, 이거는. 자, 그 내용이 여기 나왔던 간략하게 내용 정리한 거고. 자, 적을 거 있으면 적으시고. 자, 1번부터 한번 답을 체크 좀 할까? 첫 번째는, you. 뭘까? should. 2번은, had better not. 3번은, you. Had better. 4번은 you should. 마지막 5번은 you 뭘까? ought to. 틀린 거 번호. 3번이요. 자, 일단 체크하고 3번이 뭔가 볼까요? Here comes a truck. 버스가 온다. 그런데 이 뒤에 이 watch out이란 말이 뭐야? 조심하다는 말로 be careful 과 같은 뜻입니다. 조심해라. 그럼 오니까 너는 조심하는 게 낫겠다 그래. You don't have to 해버리면 너는 조심할 필요가 없다. 죽어라 라는 뜻이 되겠죠. 하하, 참 잔인한 양반이군요. 자, 그 다음에 어색한 부분 찾는 거. You should 우리가 go하고 not하고 자리가 어떻게 돼? 바뀌어야 되겠지. 그지? 좀 이상하다 이렇게 써놓은 게. 문 글자니 못 알아먹겠다. 요거 자 이렇게 바뀌어야 되겠죠. 그지? 그 다음 2번은요. ought to 뒤에는 뭐가 돼요? 동사 원형이 되죠. 선생님, 요거 시험 문제 많이 낼 거야. 요걸로. 3번은, 이거 완전 잘못됐죠? 왜 잘못됐다 했나? 내가 이거 쓰는 방법은 앞에 나온 것처럼, you'd better, 그리고 그 뒤에다가 not을 쓰는 형태가 돼야 돼요. 이해되죠? 그 다음에 4번은, 자, 우드 배럴가 어디 있어요? 우드 배럴. 배럴은 꼭뭘 쓴다? 헤드 배럴 써요. 헤드 배럴. 우드 배럴은 없어요. 절대 쓰면 안 돼요. 이게 헤드로 바뀌어야 된다. 그다음에 오우트는 반드시 뒤에 뭐가 들어갑니까? 오우트 투 동사 원형. 이게 쓰셔야 되고. 6번은 오우트 not to가 아니고, ought to not이 아니고, ought not to가 돼요. 이건 외워야 돼요. 채원아, 외워야 돼요.
그 다음에 head bearer는 지금 이게 뭐의 줄임말이야? head의 줄임말이겠죠? 이 head bearer는요 반드시 뒤에 뭐가 들어가? 원형이 들어가. 원형 to를 쓰면 안 돼요. 그래서 to가 빠지고 6번은 should라는 것은 조동사라 했죠. 조동사 뒤에는 뭐가 들어가요? 동사 원형을 써야지.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잘못됐죠. 이해됐나요? 자, 혹시 중에 틀린 거 있어요? 없나? 자, 그럼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시킬게요. 너는 지금 학교에 있어야만 한다. 그럼 뭐가 될까? 그들은. 그렇지. Should be at school now가 되죠. 2번. We, 그렇죠. Should do something. 이렇게 문장이 되겠죠. 다음에 3번. 그렇죠. Should go to bed early today. 잘했습니다. 4번. 그렇죠. You should take some medicine. Good job. 그 다음에 4번. Headband을 이용해야 되니까. 그 시간 너무 소리가 작아서 맞는지 모르겠어요. You, head, 우리가 하는 건 낫다는 것은 head bearer를 쓰죠. 그런데 앉는 게 낫겠다니까. Not cut in line이 됩니다. 이해되죠? 그다음 두 번째 거. 채원이? 그죠? 똑같습니다. head bearer not walk. 3번. head bearer not invite. 4번. 이때는 뭐 하는 게 좋겠다니까. head, better, call. 여기서 이제 하나, 복권은 우리가 이 head, better에 이 head는 apostrophe로 뒤로 줄일 수 있다는 거. 나 그다음 5번. head, better, be on time. 그자 잘했습니다. 그다음에 그 5번에 너는 그렇게 많이 먹으면 안 돼. 뭐뭐 해서는 안 돼. 뭐가 안 된다는 말을 쓰려 했으니까. You shouldn't eat too much. 2번은 여기서 핵심은 이거죠. 다른 거다 필요 없고 우리가 뭐뭐 해서 안 된다는데 ought to 동사 원형인데 그 사이에 not을 써야 되니까 You ought not to press the button 이라고 쓰시면 되고 3번 그렇죠. 요것도 지금 요거랑 똑같은 걸 아래다가 이렇게 적으시면 되죠. 그래서 we ought not to 뭐야 lose 뭐 this chance를 쓰면 답이 되겠죠. 그다음 6번.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앞에서 내가 사는 게 좋은 것 같다는 말은 나는 생각하기에 I think 주어 너가 you 이때는 뒤에 이제 should를 써서 문장 쓰니까. You should, 뭐가 된다? Buy those jeans를 쓰시면 답이 되겠죠. 자, 이해 됩니까? 그 다음에. 자, 우리 used to랑 would는 기본적으로 뜻이 뭐라 그랬어요? 뭐뭐 과거에 대한 내용이죠, 과거. 과거에 뭐뭐 하곤 했다. 라는 표현이고. 중요한 건,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어떤 겁니까? 지금은 하지 않는다라는 게 들어가 있어요. 오케이? 잠깐만요. 계속 할게요. 자, 그렇게 둘다 used to랑 would는 뜻이 과거에 뭐뭐를 하곤 했고 지금 하지 않는다인데 이건 이거의 공통점이야. 그런데 우리가 이거 두 가지에 다른 점이 있었죠. 다른 점. 어떤 점이 달랐어요? used to는 우리가 규칙적이란 말을 씁니다. 규칙적. 반면에 우드는 불규칙적. 이게 어떤 차이냐면 사람의 어떤 습관을 나타낼 때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이거 둘 중에 뭘 써도. 그런데 우리 그때 썼던 것처럼 이런 거 있지? There used to be a 잠깐만요. There used to be a big tree란 것은 가능하는데 there would be a big tree는 안 돼요. 이건 되고,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아까 말했던 규칙적, 불규칙적인데, 규칙적인 얘기는 항상 그 자리에 있었어. 지금은
없다는 뜻이 되겠죠. 최근에 이해 되나? 왜냐면 과거에는 뭔가 하고 있지만 지금은 하지 않는 데 있으니까 여기도 지금 There used to be a big tree면은 큰 나무가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없다라는 뜻으로 문장이 안 써져 있지만 우리가 알수 있는 거야. 그런데 우드는요, 우리가 말했던 뭐야, 불규칙이기 때문에 이걸 써버리면 큰 나무가 있다가 없다가 있다가 없다 이렇게 말이 안 된다 그랬죠. 그래서 이건 자체가 아예 이런 것과 함께 쓸 수가 없게 된다라는 얘기 했었어요. 자, 그럼 아래 건 우리가 해봅시다. 1번. Used to have. 그렇죠. used to have. 이때 우드를 쓰면 될까 안 될까? 과거에 머리가 자고라 타로만에 막 길었다가 잘랐다 길었다 짧았다 그렇게 된다면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답은 used to have. 자, 어차피 다 used to 쓰니까 다음 2번은 There used to be a big tower. Good. 3번. I used to eat lots of it. Good. 4번. They used to live in. Good. 5번. 그렇죠. He used to smoke a pack of a day는 한 갑을 피웠더니 한 갑을. 굉장히 담배 많이 피운 거 보네. 다음에 2번. 1번에 채원이 보세요. 자, I used to를 쓴건 잘했는데 우리 used to 뒤에 뭐가 들어가야 돼? 동사 원형이 들어가야 돼요. 그럼 뭐 하는 것을? 먹고 있다니까 eat나 아니면 have나 여기 꼭 들어가 줘야겠죠. 그리고 나머지 a lot of fast food를 그 뒤에 적으면 되겠죠. 명심하세요. 2번. I used to work 뭐 at the zoo 뭐 in zoo는 좀 웃기고 동물원 안에서 일했으면 네가 동물이냐? 뭐 그렇죠. I used to work. 오케이? 그 다음에 뭐 at the zoo 쓰시면 됩니다. 3번은 자 문제가 이거야. 지금 다 마찬가지인데 자 used to까지 쓴건 잘했는데 영어에서 used to 뒤에 뭐가 들어간다고? 동사 원형이야. 반드시 동사 원형을 써야 되는데 bat은 뚱뚱한이란 형용사야. 얘는 형용사야. 그 앞에 뭐가 들어야 돼? 동사 used to be bat 이라고 써줘야 되겠죠. 자, 틀린 거 확인 잘하세요. 다 비슷해요. 그 다음에 4번 채원. 그렇죠. My father used to play hockey. 잘했습니다. 그다음. Used to be a tree. 그렇죠. There used to be an auditorium이야. An auditorium. 이유는 왜? auditorium의 맨 앞에가 모음이 시작되니까 an auditorium이라고 써야 돼. 적어줘요. 이렇게 쓰셔야지 답이 됩니다. 자, 이해됐어요? 자, 그 다음. 자, 뒤에는 우리가 이제 여기 서술형 해갖고라 했죠? 27번부터. 자, 27번에 큰 나무가 있었다. 근데 여기는 큰 나무가 있다라는 말 쓰려는데, 과거에 있었으니까, had, be, would라도 used to 중에 뭘 써야 돼? 당연히. 그렇죠. used to를 쓰죠. 자, 그럼 선생님, used to를 쓸 때는 항상 뭐가 들어간다? 동사 원형 여기는 be라는 원형이 나와 있죠. 그래서 두번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 28번. 그렇죠. 이때는 여기만 넣을 때는 그냥 had, better. 중요한 거는 자, 동사 원형이 여기 이렇게 들어가죠. 그런데 그 앞에 뭐인 경우, 부정인 경우는 이렇게 not을 요것들은 하나 취급하니까 이거 뒤에다가 집어넣으셔야 돼요. 잘했습니다. 29번. 자, 이거는 이제 우리가 좀 재밌죠. I would rather. 다음에 중요한 건 동사 원형. 그죠? 근데 비교하는 대상이 꼭 나오죠. 뭐뭐보다는 이란 말로 뒤에
then이 나오면 요 뒤에도 역시 동사 원형. 왜? be 하느니 차라리 a 한다는 말로 이 a와 b가 반드시 비교가 돼 있어야 돼요. 그 문장에가. would rather 우리가 뭐 a 우리가 would rather a then b는 b 하느니 차라리 a 하는 게 낫다. 원래는 이 뜻이 되겠죠? 그래서 답은 I would rather skip breakfast than get up early란 문장이 되는 겁니다. 30번 여기는 You need not be in hurry. need not은 뭔 말 필요가 없다죠. 영어에서 뭔 말 필요가 없다라고 쓰는 단어 우리가 배운 것 중에 뭐가 있어? 그렇지. 뭔 말 필요가 없다는 단어는 don't나 또는 doesn't have to 쓰죠. 그 중에는 여기가 지금 you가 3인칭 단수가 아니니까 don't have to 써서 문장을 쓰겠죠. 그 다음에 이 were는 뭐의 과거인 줄 아세요? were 입다 쓰다라는 where의 과거형이야. 나는 안경을 썼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 하지만 지금은 I don't는 뭐가 빠졌어? I don't 여기가 where glasses가 생략되어 있는 겁니다. 과거에는 했지만 지금 하지 않는다. 그럼 뭘 쓰면 될까? I would를 쓸까요? used를 쓸까요? 이건 습관이 아니죠. 항상 착용했던 거지. 어느 날 찾다가 뺐다 찾다 뺐다 그런 건 아니죠. 그래서 이때는 그렇죠. used to를 씁니다. 자, used to, would 쓰면 안 돼요. 이 자리는 32번 I, 뭐, Dorothy would like to. would like가 뭐뭐 하고 싶다죠. 뭐뭐 하고 싶다는 뜻으로. 우리가 같은 뜻 뭐가 있었어요? Dorothy. 그렇지. 그런데, want to, 뒤 동사인 study. 이렇게 쓰면 망하죠. 왜 망할까? Dorothy가 3인칭 단수야. 여기에는 우리가 would를 쓰는 게 전혀 필요 없지. 여기는 꼭 뭘 써줘야 돼? s 써줘야지. 이거 틀렸지? 자, 얼른 제가 이놈아. 계속 나갈게요. 그 다음에 33번. You don't look well. 무슨 뜻일까? 너는 well은 좋은이지. 좋아 보이지 않는다는 것은 건강해 보이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자, 그러니까 너는 일찍 leave는 떠나는 게 남지 말고 얼른 일찍 가는 게 낫겠다라는 말 쓰려고 그래요. 그럼 뭐가 들어가면 될까? You had better 그 다음 동사 그렇지 동사 원형 leave early를 마지막에 적으시면 되겠죠. 이해됐나? 34번 sprain이란 말이에요. sprain은요 우리말로 접지르다 삐다야 삐다 삐다는 게 좀 이상하네. 삐다는 단어가 있긴 하냐? 없냐? 접지르다 이렇게. 그러니까 너는 너의 앵클이 발목이나 팔목을 접질렀다는 뜻입니다. 너는 뭐 하지 말아야 한다. 이때는 ought를 이용해야 되니까 뭘까? you ought 해서 안 된다니까 not to walk for a while 한동안은 걸어서는 안 돼. 이란 말이 되죠. 그다음 35번 I'm going to go on a picnic this Sunday. 자, 내가 그랬더니 비가 내 거기 나도 끼어도 될까? 속없이 내가 끼어도 될까? 뭐라고 될까? 그렇지. Can I join you? 자, 이런 말 많이 안 써요. 에? 안 쓰는데 굳이 속없이 끼어들어서 갈 필요 있겠어요? 그죠? 자, 그 다음 36번 우리가 이 can go를 미래로 바꿔야 되니까 어떻게 된다 그랬어? 여기만 바꾸면 되지. He, Freddy, will. can을 못 쓰고 be able to로만 바꾸면 되죠. 그 다음 뒤에는 그대로 go를 쓰면 되지. 이해됩니까? 요거 잘 봐주세요. 왜냐면 우리가 왜 will과
이렇게 can은 같이 쓰는 게 불가능하죠. 둘다 뭐기 때문에. 접속사, 아니, 접속, 조동사기 때문에. 누가 접이란 말을 했냐? 혼자 내가 했냐? 갑자기? 누구의, 누군가 그 일을 나오니까 나도 모르게 그 단어를 따라갔었는데. 너지? 조동사를 했어? 선생님, 여기서 귀가 잘안 들리는가 봐요. 누가 답 뭐냐? 하더니, D입니다. 그랬는데 내가, B야! 그랬더니, 아니요! D요! 그러니까 B야! 그랬더니, D라고 그랬는데 난 계속 내 귀에서 B라고 들렸나 봐요. 두 번이나 B라고 그랬는데 내가 화가 났어. 나중에 지가 짓고 이게 보여. 선생님, 저, D예요, D. 그러니까. 말을 똑바로 해야지. 아니, 요새 똑바로 했는데요. 내가 귀가 잘안 들렸나 봐요. 방금도 접속사로 들었어요. 선생님, 접속사로. 자, 그 다음에 37번. 그렇지. must는 뭐뭐 해야 한다는 말은 과거형 자체가 없죠. 그럼 이거를 과거인 다른 모양인 must랑 같은 뜻 뭐야? have to가 있죠. 요거를 과거형으로 바꿔야 되니 had to가 되죠. 나머지는 그대로 쓰면 됩니다. We had to get up early to catch 뭐뭐뭐뭐뭐. 마지막 아니구나. 38번. 내가 그를 초대해도 될까요? 어떻게 하면 될까? 일단 누구야? 주인공이 나지. 그러니까 여기가 중간에 I가 꼭 들어가야 돼. 그럼 우리가 can I 가능하죠? 자, may I 가능한가요? will I 가능한가요? will I? 이상하지 않아요? will I? will은 안 되죠. 왜냐면 참고로 will은 누구랑? will 다음에 you는 가능한데, 그다음 may는 반대로 may you 돼요? 안 돼요? 안 된다 그랬죠? 이건 서로 좀 반대야. can은 상관없어요. 그럼 여기에서 지금 쓸수 있는 것은 can I 하고 may I는 가능해요. may I? 그다음 누구? 그렇죠. invite. 누구를? 그를. him. 어디에? invite를 쓰면 어디 어디에란 말은 to를 써요. 누구의? 파티에. to the party. 이렇게 쓰면 답이 됩니다. 이해 되나요? 어? 이게 되나요? 그 다음에 39번. 너는 사과할 필요가 없다. 뭐뭐 할 필요가 없다. 우리가 두 가지가 생각납니다. 나는 need not 있고, 우리가 배웠던 don't have to나 doesn't have to. 이때는 주인공이 너기 때문에 you. 그렇지? don't have to apologize 나에게, 그녀에게 to her 이렇게 쓰시면 답이 됩니다. 나오셨나요? 자, 일단 여기까지가 우리 오늘 내용입니다. 남은 거 여기 1번부터 26번까지 풀어 갖고 오십시오. 알겠어요?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